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삐브릭의 김꾸삐입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아, 오늘 가져온 건 바로 레고가 아니에요. 짜자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4. 그 구하기 힘들다던 플레이스테이션 4를 드디어 제가 겟했습니다. 제 거는 프로 모델은 아니고요. 슬림 모델인데 이번에 슬림 패키지가 되게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또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말 무겁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3개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호라이즌 제로던이랑 요게 중간에 있는 호라이즌 제로던, 요게 가장 하고 싶었고, 아우 너무 무겁다. 네, 아, 한손 방송은 힘드네요. 호라이즌 제로던이랑 라쳇 클랭크,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호라이즌 제로던도 제가 하은아빠님의 그 인스타그램 보고 알게 된 게임인데 영상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클럽, 아마 레이싱 자동차 게임인데 뭐 소프트웨어 3개와 500기가의 플레이스테이션 슬림 본체 블랙, 제트 블랙 색상 해가지고 무려 379,000원. 뭐 얼마 전까지 해도 플레이스테이션 슬림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니에서 아마 물량을 많이 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손에 넣을 정도면은 정말 물량을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프로랑 슬림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로는 일단 4K까지 지원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동봉이 또 같이 안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반면에 제가 오늘 구매한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이 소프트웨어 호라이즌다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무려 소프트웨어가 3가지나 동봉이 되어 있어서 또 제가 큰맘 먹고 또 할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네, 본체만 구매했느냐?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좋은,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구매했는데요. 철권 7, 무려 철권 7이 나왔습니다. 야, 벌써 이 그 철권 3를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7이 나왔네요 이번에.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6월 1일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작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 철권 하려고 사실 제가 플스를 구매했습니다. 호라이즌 돈도 제가 하고 싶었지만 메인 목적은 바로 철권 7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은 또 개봉식을 해봐야겠죠.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패키지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정면이고요, 정면에 보시면 드라이브 클럽, 호라이즌 돈, 그리고 라쳇 크랭크 게임 세 가지 타이틀의 메인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500GB 제트 블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혹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3개월 이용권을 줘요. 3개월 이용권이 한 2만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CD 두 장이 호라이즌, 제가 알기로 호라이즌 던이랑 드라이브 클럽이 CD로 동봉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라쳇 크랭크는 디지털 그 컨텐츠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요 패키지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타이틀의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철권 7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호라이즌 제로던 보이시죠?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누구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내용물 나와 있네요. 내용물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 본체와 듀얼쇼크 하나 들어있고요, HDMI 케이블, AC 전원 코드, 모노 헤드셋, USB 케이블, 인쇄물,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전용 소프트웨어 호라이즌 던, 드라이브 클럽, 라쳇 크랭크 들어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3개월 이용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자, 바닥을 봐볼까요? 역시 오랜만에 하는 박스 오픈샷 방송이라 그런지 많이 떨리네요. 자, 보시면은 뭐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뭐 반드시 설명서 읽어보라는 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전체 이용과 뭐 HDMI, 돌비, 자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KC마크, 우리 레고인의, 네, 또 레고인이 좋아하는 또 KC마크 보이네요. 초점화 잡혀라. KC마크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를 오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고 실 뜯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뭐 헬리캐리어보단 싸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야죠. 자, 열었습니다. 오, 여니까 박스가 하나 더 나오네요. 네. 자, 무슨 박스냐? 자, 잠깐만 박스를 좀 뺄게요, 제가. 네,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어서. 우와. 발로 박스를 빼는. 어우. 아, 플레이스테이션 본체가 들어있네. 여러분,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마트에서 파는 그 본체의 박스 맞죠? 그 박스가 저절로 들어있는데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제트 블랙 들어있고요. 자, 보시면. 야, 근데 소프트웨어 어디 들었니?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안 들었는데? 뭐야? 안에 들어있겠죠?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안에 들어있을 거라 믿고, 개봉을 해봐야죠. 어우, 듀얼 쇼크. 보이시나요? 듀얼 쇼크. 네, 세계 최초 발로 오픈하는 방송이네요. 듀얼 쇼크. 아우, 철권할 거라 굳이 막 많이 쓸것 같진 않아요. 조이스틱을 또 원해서. 케이블, 각종 케이블 뭐. 이어폰도 들어있어? 여러분, 이어폰 들어있나요, 원래? 이어폰도 들어있는데? 오,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 들어있고요. 아, 발로 찍는 방송이라 약간 예, 힘이 들어가네요. 아, 저쪽, 아, 저기 안에 들어있네, 소프트웨어. 예, 여러분, 저기 안에 본체랑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만 싹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전 CD가 이렇게 한 패키지 하나하나에 포장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세 개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CD네요. 요거 한우리 가면 더 비싸게 받아주나요, 사장님? 한우리 사장님? 요 중고로 팔면 더 비싸게 받아줄까요? 글쎄요. 네, 호라이즌 그 정식 발매 버전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네요. 이꽉 박스 안에. 네, 소니의 그 조금이라도 플라스틱을 좀 아껴보자는 마음에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뜯으면은 3개월 이용권이랑 다 들어있겠죠? 네, 그리고 본체. 뭐, 본체는 많은 분들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으니까 뭐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고요. 설명서. 너 한자밖에 안 써지냐? 예. 한글판 맞죠? 네. 한글판 맞네요. 한글판 맞습니다. 네. 설명서 들어있고, 저는 다시. 예.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 4. 그, 세 가지 패키지 구성 오픈 방송이었고요. 자, 오늘 레고 방송이 아니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앞으로 레고 방송도 많이 찍을 건데, 제가 또 회사 일이 좀 바빠가지고, 레고 영상을 좀못 찍고 있어요. 그 하비페어 저번에 찍었던 거, 그것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통편집을 들어가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 항상 제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플레이스테이션 4 개봉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제 레고 덕질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